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많은 공부 계획들이 있겠죠.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해서 이 올해가 마무리되었을 무렵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도 이제 드디어 개념 공부 개념 완성을 어, 시작했는데요. 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중에서도 처음으로 생명과학의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초반에 공부할 때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시행착오 없이 쭉쭉 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준비한 개념공부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안에서는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퀘스트로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오답노트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게 오답노트가 좀 올바른지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이 첫 번째 개념공부를 시작할 때 학생들이 가끔가다가 처음 공부하는 열정으로 범하게 되는 첫 번째 첫 번째 챕터로 꼼꼼하다는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이 영상을 준비를 좀 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우리 개념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학생들은 개념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음 열정에 불타오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꼼꼼하다는 착각 착각 이퀄 열정에 불타오르는 학생 중에 어떤 부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많은 공부할 때 개념을 공부할 때 열심히 그첫 단원부터 꼼꼼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마음가짐이 앞선 나머지 여러분들 보통 보면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목들도 핵심적인 단원들은 보통 후반부에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생명과학 원도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3단원과 4단원이 됩니다. 그런데 1단원을 공부하면서 학생들 중에서는요. 1단원 공부하다가 나는 처음 공부하는데 갑자기 어, 딱 낯선 단어라던가. 문맥을 흘러갈 때 어떠한 문장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 이해되는, 이해됨을 위해서 문장 하나하나 또는 용어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보통 있어요. 예를 들어, 자, ATP라고 얘기하는 용어가 갑자기 나왔을 때, 어, 이 ATP가 뭐지? 세포, 나는 세포호흡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호흡은 호흡인데, 세포호흡과 호흡은 어떻게 다른 거지? 물론, 그게 뒷단원에서 충분히 등장합니다만, 1단원에서도 용어는 간단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1단원을 공부하면서 어, 난이 단어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열심히 꼼꼼하게 찾아요 물론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시험은요 항상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간적인 시간 안에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자, 첫 번째는 큰 산을 그리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생명과학원 안은요. 자, 1단원, 그리고 2단원, 3단원. 선생님이 큼직큼직하게 단어를 좀 쪼개어 주도록 할게요. 자, 1단원에 나왔던 내용이요. 사실은 알고 보면 2단원에 제대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1단원에서는 자,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부류에 속해져 있답니다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짜잔 하는 소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단원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 보면 2단원에서 소개하셨던 내용들이 3단원 들어가서 신경계에 대한 이야기,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 이렇게 큼직하게 풀어나가는 과정의 단원이 뒷단원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산을 봐야 된다. 다르게 한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선생님은. 이제 축구의 비유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내가, 어, 예를 들어, 코너킥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코너킥은요, 결정적으로, 자, 축구를 찰때 골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슈팅 연습이라서, 자, 코너킥만 열심히 연습하는 축구선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코너킥 뿐만 아니라, 90분이라고 얘기하는 경기를 제대로 한 바퀴 다 둘러보고, 다 뛰어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약점과 단점,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슬쩍 넘어가도 되고 또는 이 부분에서 힘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자신이 한 바퀴, 즉 90분이라고 얘기하는 경기를 돌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자, 큰한 바퀴를 먼저 돌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한 바퀴라고 얘기하는 건 자, 생명과학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첫 번째 한 바퀴는 자, 1단원과 2단원과 3단원입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요. 1단원만 그리고 2단원만 딱 떨어지는 기출 문제가 요즘에 잘 존재하지는 않아요. 특히 2단원의 문제인 경우에는 2단원이 3단원과 함께 통합적으로 출제되는 기출 문제. 자, 1단원 안에서 슬쩍 비춰지는 2단원의 모습 3단원의 모습도 등장하기에 여러분들은 큰 그림을 그린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속도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범위는 일단원 2단원, 3단원을 전체를 공부하며 한 바퀴 다 돌고, 아, 그래서 1단원에 나왔더니 용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3단원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 제시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글을 통해서 기출문제로 이어지는 문제풀이까지 문제 갔을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개념도 이해하고, 그리고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에 있어서 진도도 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 첫 번째는 1단원, 2단원, 3단원을 같이 묶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그 다음에 4단원. 여러분, 4단원에 대한 내용은요, 유전이라고 얘기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보면, 세포주기라고 얘기하는 단원이 있어요. 자, 세포주기는 현재 유전 문제에서 세 문제나 출제될 정도로 유전 문제 전체 안에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절반을 차지하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꼼꼼하게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세포주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총세 문제 중에 마지막에 있는 이 문제가 나날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마지막에 세포주기 파트까지 한 바퀴 돌릴 때는요, DNA라고 얘기하는 DNA 표를 보는 연습, 그리고 OX 표를 보는 연습, 마지막으로 DNA에 합과 관련되어 있는 이들의 문제를 모두 다 끝까지 완성하는 걸한 바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물론 1단원부터 5단원 전체까지 전체로 한 바퀴 도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큰 그림을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좀꽤긴 시간 동안 개념 완성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하다가 멈칫하고 하다가 멈추는 순간들이 분명히 나타나기에 저는 개념 완성 전체 안에서도 일단 첫 번째는 1단원, 2단원, 3단원을 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 나가서 자, 전체적인 진도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또 기출 문제와 함께 문제 풀이를 정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4단원은 세포 주기라고 얘기하는 부분 먼저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그보다 난이도 높은 세포 주기 안에서도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까지 다 완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유전과 자, 그리고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파트로 그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치지 않고요. 그리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일단은 공부하면서 나는 이번 올해 수능 개념 완성만큼은 한 단어 한 단어까지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다. 꼼꼼하게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혹시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 보시고요. 선생님이 추천했던 것처럼 일 단원, 이 단원, 삼 단원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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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한번 나가 보며 공부하는 걸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자 개념 공부의 시작으로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선생님이 여러 번이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짤막한 팁을 가지고 캐스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박지향이었습니다.